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인데 수능 특강 책이 뭐 어제부터인가 해서 이제 그 출시가 된것 같아요. 우선 뭐 급히 난이도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특용하고 동시에 여기서 설명은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얼마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특 그냥 영어와 영어 독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금 다 이제 겸해서 나갈 건데, 난이도 자체는 우선은 이제 좀 쉽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난이도라고 합시다. 여기서 난이도라는 얘기는 지문 난이도로 우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는 뭐 이제 그 쉽다라고 보면 돼요. 쉽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지문을 보고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쉽다라는 개념은 어느 쪽하고 저는 연결시키냐면 이거 자체는 이제 변형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변형 가치. 근데 이번에 거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변형 가치 중에서 다변형이라는 측면과 이제 고난도라는 측면. 다변형 가치라는 얘기는 지문 하나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은 어휘도 좋고, 빈칸도 좋고, 연결어 문사 다 좋고, 요약문도 좋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지문일수록 사실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거는 이 다변형으로 나오는 이거 자체가 적다 하는 거고요. 고난도로 내려도 적다. 이건 이제 고난도로 내렸는데, 고난도 지문이 적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인 걸,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문도 이제 있지만은, 그러니까 논설문이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설명을 일합니다.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인 지문이나 이 추상적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철학적이거나, 뭐 철학을 포함해서 기타를 포함을 할수 있는데,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철학적이라고 합시다. 추상적이라고, 철학적이라고 같이 가기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논리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력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들이 적다예요. 근데 적은 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지문이 적더라 그런다면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옵니다. 근데 몇년전 거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 1, 2를 안 했었어요. 고 3하고 이제 재수생 위주로 십몇 년 정도를 거의 계속 그것만 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지문의 난이도가 어떠냐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요. 근데 예전 거에 비하면은 이런 지문 자체가 너무 줄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보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EBS 책 내에서는 이게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그 내용별 해가지고 분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뭐 20강쯤인가? 뭐 이때쯤 보면은 그러니까는 뭐 종교 예술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철학 뭐 어쩌고 이제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철학과 관련됐다고 분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철학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철학자. 철학자에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가령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거는 철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인물, 그죠? 인물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선 이제 아주 꼼꼼하게 분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대충 한번 훑어봤다라고 보면 돼요. 뭐 심경 분위기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치하고 도표 이런 거는 사실 무시했다고 보면 되니까. 근데 실제 이걸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너무 퍼센트가 낮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낮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5%, 뭐10% 정도는 돼야지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이거는 5%가 안 되고요. 이렇게 대충 보기에는 한3% 내지 3%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실험 내용이라든가 사회 현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식이 많다 하는 거예요. 단순 설명문. 단순 설명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징 같은 경우는 좀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저자가 어떤 책을 썼다라든가 했을 때 이 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해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지문이 편향되어 있다. 지문이 편향되어 있는데 이 편향 자체가 예년에 비하면 저질 지문으로 좀 더 이제 많이 다뤄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저질 지문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사실상 변형 가치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변형 가치나 고난도 지문 자체 출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려면은 낼 수는 있죠. 내려면은 낼 수는 있는데 예전의 지문 괜찮은 지문에서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가지 유형에서 버리고 더 좋은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변형으로 출제를 하려면은 쓰레기 같은 유형까지를 다 집어 넣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도 진짜 고난도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오해를 하죠. 아, 너무 쉽고 뭐 하니까는 공부 슬슬 해도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뭐예요? 6월과 9월과 수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테스트라고 실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럼 그때 거기서 고난도 지문을 한두 개 정도로 골라내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문항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 자체는 좀 줄어들어요. 그죠? 감소한다. 이러면 좋을 텐데, 감소할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뒤에서 다른 촬영을 할 텐데, 결정을, 여러분의 등급 결정을 EBS가 아닌 B연계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B연계가 결정한다. B연계가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다시 제가 그 절대평가와 이번에 불수능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달리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그 난이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은 뭐 대체로 이제 이렇다 하는 거예요. 대체로 했는데 이거 지우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아 내용 자체가 좀 편향되어 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출제를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일부 선생님들이 좀 그 고급 지문 선택하는 눈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주 출제자는 뭐 10명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9명 정도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약간 감수위원들은 많지만은. 근데 감수위원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원문 자체가 좋아야지만 문제 만들기가 좋고 문제 만들기가 좋은 지문일수록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그 공부가 영양가 있는 공부가 되는데 영양가 있는 공부 자체가 힘들 정도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볼 땐 그러죠. 그럼 뭐 나만 영양가 없는 공부하나? 남들도 다 영양가 없는 공부한대? 라고 생각하면은 안도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연계에서 다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번 문제에서 좀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 외에 이 지문에서 그러니까는 이 순서 관련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순서 관련해서는 조금 그 체감 난도가 좀 더 어렵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지저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순서와 관련한 이제 그 문장 삽입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조금 그 색이 좀 그 틀리다 할까? 그러니까 느낌이 틀리다 하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좀 예전하고는 좀 틀리다 이제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빈칸으로 이제 가니 그냥 그 빈칸이나 어휘 그러니까는 제가 가장 그 중시하는 거는 뭐냐면 빈칸하고 어휘 변형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효과가 크고 고난도 지문 변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단 드물다 하는 거예요. 있다 했을 때도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수특 영어와 수특 이제 영독이 있다 이겁니다. 영독. 근데 여기서 제가 변형을 시킨다 치면은 뭐 250 지문 정도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근데 뭐 일치 여부 뭐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버리고 도표니 분위기니 이런 거 웬만한 거 버리고 그래 목적이라든가 이걸 버리고 보면은 이제 뭐 한 반 정도 남겠죠. 그죠? 한 100 한 20, 30문제 정도 이제 남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수특 영어에서 90개 정도? 근데 여기서 빈칸이라든가 어휘로 변형 가치가 있는 거는 한 30개도 안 돼요. 30개도 안 돼요. 그럼 수특 영독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 틀리기 쉬운 유형이라고 해서 더 어려워야 되는 건데 실제로 많이 어렵냐 그러면은 많이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이상해요. 이게 좀 더 틀리기 이제 쉬운 유형이다 그런다면 이게 좀 더 변형 가치가 높아야 될 텐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한 뭐 60개라고 해야 될까? 60개 정도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습 부담이 여러분한테 좀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 예전에도 항상 그런 그 지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3 수준이 아닌 지문들. 물론 이제 그게 신경이라든가 일체부라든가 이쪽에서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 문제 유형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외에서도 이 수준이 떨어지나 그러니까는 고1까지는 그렇다 치고 고2 수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2 수준의 내용이 한 그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변별력의 결정은 변별력의 결정은 철저하게 이 비연계 지문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차라리 EBS가 어려워 버리면은 그죠 학습 효과라도 제대로 느릴 텐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를 만드는데 차라리 저는 이랬습니다. 변형 문제를 만들 때 지문이 어려우면은 만들기가 편해요. 왜? 고급 형태로 가서 문제를 만들고 그거 위주로 강의를 하면은 쉬운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원문 자체가 변형 가치가 낮은 거 가지고 공부를 시킬 때는 문제를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 그게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EBS 같은 경우 참고로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뭐 E학원하고 그 M학원의 뭐 대표 강사 정도 되는 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부 강사분들은 EBS를 뭐 4월 이전에 하지 마라, 5월 전에는 하지 마라, 뭐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다 미친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개망해요, 개망해. 참고로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은 이번에 적중 발표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했다가 내렸다는 얘기가 있고 대표 강사분입니다. 근데 내렸다는 얘기는 뭐 그 정답이 아닌 거였다는 얘기죠. 다 번호 찍기 같은 이제 이거였다는 얘기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6월 전에 그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되는 이 책들은 다 끝내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보는데 중간고사 범위까지 끝내놓지 않고 무슨 시험을 봐. 근데 그거를 강사라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뭐 그 EBS는 어려우니까 뭐 그 천천히 해라. 커리부터 타라. 심지어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죠. 실제 한 얘기예요. 네 친구가 망하기를 바라거든. 지금 당장 EBS 책 사서 줘라라고. 그런 분이 일타 강사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망합니다. 물론 이제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90점이 어차피 여러분한테 목표죠. 90점이. 근데 90점이 쉬울 것이냐 그러면은 전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EBS 책이 쉬우면 쉬울수록 여러분의 공부는 EBS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연계에서 깨지게 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 세 문제만 날아가면은 그냥 깨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 뒤에서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나 전체 커리의 개념은 원래 없지만은 어떤 강의를 할 것이며, EBS 교재나 이제 강의 방식이나 뭐 모의고사 문제나 뭐 현장 강의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 비연계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건 그게 있죠. 비연계 그 절대평가에서 쉽지 않은 이유, 불순응으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작년과 같거나 그 이상의 불순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거를 예측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EBS 반영이 재재작년으로 해서 EBS 반영이 비연계로 돌아선다 내지는 폐지된다까지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치 예측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증거들은 다 있어요. 찍어보세요. 오기준 불순응, 뭐 EBS 폐지 내지는 뭐 이제 뭐라고 해놓은 것들 봐보세요. 몇 년 전에 제가 해놨나. 이번에도 그 맞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자, 이건 뭐 나중에 문제를 그 제가 뭐 샘플 강의를 하나쯤 올리고 뭐하고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 될 것이고, 기타 다른 설명은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조건 EBS는 빨리 끝내라. 비연계가 여러분의 등급을 결정한다.